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뒤집개 카사든 이거 못 참거든요. 아, 브랜드 이거 못 참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라빠동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자, 이거는 브랜드를 한다고 치면은 고대의 기록 보관소로 연미복 뽑는 거 나쁘지 않죠. 자, 어차피 이게 브랜드는 리롤 할 거니까 굳이 레벨업은 하지 않고 한 요 정도로 이자 받으면서 약하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브랜드 궁극기가 중첩이 되네? 아니, 이거 생각보다 세네요. 야무지지 못하게 2연패. 자, 이거는 연운 아니면은 갑옷을 먹어서 연미복 아니면 블루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오케이, 이러면은 갑옷 먹으면 돼. 야, 딴 거 할까? 곡궁 먹고 한번 탈론으로 전환 가죠? 자, 연미복 잘 나와주시고요. VIP 챔피언들만 올려줄게요. 왜냐면은 이게 연미복이 VIP 챔피언을 올릴수록 VIP 뜰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상점에.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네, 다시 연패요. 근데 애초에 여기도 연미복 만들고 가는 거여가지고 브랜드 안 한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야, 이거 잘 졌다. 어우, 다행이다. 일단은 계속 이대로 가보죠. 이게 솔직히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딱 봐도 그거 하는 게 가장 좋거든. 드레이븐 쪽으로 이제 연미복 만들면서 코인수 만들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100개 탈론 해야죠. 탈론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어거지로 어떻게 해서든 탈론 각파 볼게요. 으아. 자, 여기서 한번 레벨업을 칩니다. 여기서 리롤 쳐가지고 연미복 많이 올라가 있으면 VIP 등장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조금 리롤 쳐볼게요. 카직스? 레오나? 사고 좀 쳐보실까? 아, 많이 별론데. 생각보다 이럴 결과가 좋진 않은데 그래도 다음 턴에 증강체가 VIP 관련만 떠주면 괜찮거든요. 그거를 좀 노려볼게요. 6연패니까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해. 어차피 탈론 VIP 나오고 이성 나오면 연승이야. 자, 암살자 상징까지 먹어서 빠르게 탈론. 그 다음 이거 먼저 깔게요. 그래도 암살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탈론 2성까지만 좀 찍고 싶은데 오케이! 됐죠? 자, 탈론으로 가줍시다. 이거 암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맞죠? 연운 하나는 어차피 얼심이나 그런 거 쓸 거니까 에코한테 놓고 갈게요. 이게 원래가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특성의 고서나 그런 거 안 뜨면은 6레벨에 학자 받으면서 3연미복 2학자 2암살을 가거든요? 아니면은 연미복의 심장이나 암살자의 상징이 뜨면 문장 뜨면은 원래 4암살이나 5연미복 플러스 알파로 가는데 지금은 암살자의 상징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문제긴 해요. 그래도 이긴 거 나이스. 자, 여기서 이제 탈론의 필수 아이템이죠. 고연포 먼저 챙겨줍시다. 자, 여기서 원래 덱 중에 또 다른 게 어떻게 있냐면은 6렙 2롤 칠 때 블리츠랑 탈론 삼성작을 보잖아요. 신드라랑 거기서 자이라까지 삼성 보는 덱도 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범죄 조직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자이라 삼성 찍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포기하고 7레벨에 4암살이나 5연미 받는 걸 좀 노려주고요. 자, 일단은 고연포 만들어서 탈론한테 주고 어느 정도 덱이 완성됐으니까 충분히 이대로 갈만하죠. 조금 하자가 많아요. 이제 탈론 아이템이 고연포 필수에다가 인피랑 수훈을 많이 가거든요. 인피로 딜을 늘리고 이제 수훈으로 CC 같은 거나 집행자를 좀 막아주는데 뭐 아이템은 좀 가다 보면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장갑을 많이 수급하는 게 괜찮아요. 요즘에 장갑이 워낙 인기가 많거든요. 장갑을 먹는 것도 괜찮은데 이번 판은 좀 그게 안 됐죠. 그래도 이겼으니까 나이스.
탈론의 힘으로 연승만 가져가면은 이 덱이 꼭 우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방을 하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죠. 여기서 이제 좀 템이 떠야 되는데 아 BF까지는 합격. 탈론 하나 더.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암살자 상징은 하나만 뜨면 돼요. 암살자의 상징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게 암살자를 막 늘린다고 해서 밸류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 많이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멸심 하나를 일단 쓰고 갑시다. 이원 충격기랑 먹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자 일단 직스를 이렇게 한대 치고 마무리 끌면서 마무리하고 바로 코르키 잘라주죠. 그러니까 탈론 덱이 좋은 거는 이런 덱한테 좋거든요. 막 백스 풀방템이나 그런 것들 상대로 탈론이 고정 데미지다 보니까 잘 잘라요. 좀 그런 것들을 노려주면 되고요. 이긴 건 다행이긴 한데 아 아이템 미치겠다. 탈론 아이템이 애매한데. 자 여기서 리롤 쳐서 블리츠 신드라 탈론 삼성작 봅시다. 이거는 한번 참을만 할 것 같아요. 레오나 이성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그나마 낫기는 한데 문제는 좀 지지개를 먹으면은 뭐가 안 좋냐면은 이제 인기가 많아요. 워낙에 그 연미보호 덱이 인기가 많거든요. 탈론이나 아니면 신드라나 하다못해 드레이븐이나 브랜드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좀 겹치는 게 조금 안습이죠. 그러니까 첫 시작에 지지개 시작이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잘 잘랐다. 그러니까 이게 카직스가 마나번 때문에 자른 거거든. 아 이게 또 카직스를 뺄 수 없어가지고 문제네. 자 일단 에코이성 블리츠 일단 삼성. 그럼 이런 또 블리츠가 삼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리롤 멈출만 하죠. 이 계산된 패배 특카이신이 밸류가 너무 높은데 또 문제가 흑요석 양날도끼 특카이신 너무 강력한데 지는 거는 좀 당연하고 약하게 지는 게 목표거든요. 지는 거를 목표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는 게 당연하죠. 이거는 삼성 찍었는데 이기면 말도 안 되지. 잠깐 먹읍시다 이거는. 아 갑옷 먹어서 연미복도 만들어야 되거든. 자 이거는 어차피 연패가 끊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턴에 뭐 리롤 관련 증강체 뜨면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째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탈론 딜 늘려주게 MP까지 주도록 합시다. 막템은 수훈을 좀 노려보고 나중에는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용병이긴 한데 그 쌍발총으로 가면은 쌍발총 화력 때문에 질 때가 있거든요. 뭐 용병은 솔직히 별 상관이 없긴 해. 문제는 이 사람이 오용봉을 받고 있다는 건데 아 걱정된다. 괴물이 올 것 같은데. 재생의 바람도 나쁘지 않고 후방 지원도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재생의 바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유지력도 그렇고 후방 지원하면은 나머지들 좋긴 하지만 지금 부족한 게 앞라인 템이 제가 한 개도 안 나왔거든요. 재생의 바람으로 어느 정도 아닌가? 아니야 이거는 후방 지원 가자. 딜로 찍어 놀아야 돼. 서두를 것도 없어. 깽깽이 발로 갈까요? 탈론까지 여기까지만. 어쨌든 이겼으니까 탈론 삼성 안 나왔어도 괜찮았어요 나름. 아 근데 차라리 진짜 너무 아깝다. 이럴 거면은 특성의 고서 대신에 그거 먹는 게 더 나았겠네요. 막 특급 VIP나 여러 가지 좋은 거 많거든. VIP 관련 증강체나 진짜 자객이나 좋은 증강체가 많은데 이번 판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증강체가. 아이템 기도. 이러면은 수훈을 거르고 유감살 할까? 진짜로? 어쩔 수 없는 판단인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리롤 먼저 가고. 일단 탈론 유감살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유감살로 갈 건데 아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 미치겠네. 탈론 수훈을 좀 걸러볼게요. 이번 판에 배치를 그냥 잘해서 최대한 해보고 그냥 피바라기 넣고 갑시다. 원래 이거 그냥 카직스한테 넣어도 되는데 최대한 지금 강한 거는 탈론 피바라기니까 탈론한테 넣을게요. 자 레벨업을 하고 레오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거든? 이게 근데 이러면 좀 의미가 없어진 게 블리츠 탈론 콤보도 안 되거든요? 블리츠가 어차피 날아가서 그랩을 해서 아닌데 되는데?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골드 시너지긴 하니까 탈론이 딜이 잘 나오긴 하거든.
네, 일단 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이겼으면 됐죠. 나이스. 좀 템포 좀 땡겨봅시다. 한번 레벨업 땡겨서 가이라 넣을게요. 이제 1등이 특카이시 완전 잘 풀린 사람이라 계산된 패배로 좀 까다롭거든요. 여기를 나중에 이기는 걸 좀 노려보죠. 야, 왜 암살자 들어가 있냐? 내가 넣었었나? 뭐지? 내가 넣었었나? 어, 뭐지? 어? 나쁘지 않아. 서풍 먹어서 계속 저격 거는 것도 괜찮을 듯. 자, 드레이브 떴으니까 오염미복 받아주고요. 자, 매너 CB를 서풍 걸게요. 이제 서풍 안 걸고 바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이미 아래 먼저 잡고 내려와서 CB를 잡아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방들이 생각보다 수운이 상관이 없죠. 이번 판에는 오히려 그래갖고 피바라기 준 게 좋았어요. 자, 이제 특카이신을 만날 차례인데 웬만하면은 트위치 서풍 거는 거를 최대한 노려봅시다. 자, 이러면은 상대방은 사교계 자리를 이용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제가 무조건 사교계 자리에 서풍을 걸 거기 때문에 트위치 사교계 못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름 쏠쏠하기도 하고 밸류에서 그렇게까지 딸리는 것 같진 않은데. 오케이. 와, 이거는 서풍 못 걸었으면 좋겠다. 쓰레기 바꿉시다. 암살 제리는 솔직히 딜을 얼마 못 뽑을 것 같거든. 암살 드레이븐이 딜을 더 잘 뽑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제리는 너무 개복치여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고, 정선은 탈론한테 놓고 싶은데 너무 아깝네요. 카직스인데 연미복이니까 드레이븐한테 좀 넣읍시다. 연미복 보너스까지 있으니까. 그럼 그냥 아무거나 서풍 걸어줄게요. 여기가 괜히 탈론 가져가가지고 괜시리 탈론 삼성 찍는 게 조금 느리긴 했어. 그리고 레오나 날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어쨌든 탱킹을 해주니까 어쨌든 나쁘진 않아. 자, 레벨업 도전자나 학자. 여긴 아까도 이겼죠. 애초에 암살자가 나중에 후반에 구려지는 이유가 박스 배치하면은 약하다는 건데 막 블리츠도 쓰고 덧발톱도 없고 하면은 답이 없기도 하고. 유감살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세긴 해. 어째서 유감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트위치를 서풍을 걸고 뒷라인을 잡다가 트위치 내려오면은 트위치 잡으면 되거든. 이게 나은 것 같아. 트위치가 어쨌든 몸이 약하니까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도 약하진 않네. 어쨌든 그래도 탈론이 살아남으면은 탈론이 이기긴 하죠. 나도 업그레이드 될 게 많아. 카직스도 2성 찍어야 되고 젤이랑 드레이븐도 2성 찍으면은 밸류 올릴 수 있어. 근데 겁나 많이 이겨야 될 듯. 한 4번 이겨야 될 듯. 도장 나쁘지 않죠? 제일 좋은 거는 카직스 찍으면서 서풍 빼야 돼. 레오나 바꿔준다. 도장은 한번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조건 카직스 걸어야 돼. 카직스 안 하면 조금 힘들어요. 일단 트위치가 살아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트위치가 광역으로 녹이는 게 탈론보다 더 좋긴 해. 아, 도장 안 쓴 값. 계속 트위치 서풍을 걸긴 할 거거든요. 모렐로 나온 것도 나름 크긴 하다. 치감 생겨가지고 빌리언 빨리 잡아야 돼요. 다음 턴 아이템 겁나 중요하겠다. 카직스 도장 빼야 돼. 서풍 빼야 돼. 에코 삼성 괜찮아.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난 서풍.
솔라리 두 개 믿어야 되냐? 솔라리 두 개밖에 믿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드레이븐도 9인수까지 나와서 딜 잘 나오거든? 나름의 드레이븐이 저번에 사거리 버프 받아서 딜 나쁘지 않죠? 두 번 더 이겨야 돼. 아, 찔코 이거. 젤이 잠그고. 어차피 상대방이 또 서풍 피할 거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서풍을 신경 쓰자. 아, 바꾼다. 아, 근데 바꾸는 게 맞긴 해. 서풍은 원래 예측하는 사람보다 피하는 사람이 유리하거든? 스위치 던졌고요. 던진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이스. 와, 근데 진짜 도장빨이 컸나봐. 도장 플러스 9인수 하나 들어가니까 아까보다 너무 쉽게 이기는데? 한 번만. 여기서 신드라. 그렇지. 서풍 갈아줄게요. 거의 나왔어요. 상대방이 배치할 수 있다는 거 좀 염두해야 돼. 통했냐? 됐냐? 제발 끝내자! 아, 이겼겠지? 이러면은 트위치 내려와서 바로 탈론이랑 드리븐이랑 썰면 돼. 바로 타겟팅 나이스. 이런 식으로 유감셀까지 탈론 덱을 할 수 있다. 들어가시고요. 오케이. 자, 이상으로 요즘 각장 개꿀 빨 수 있다는 덱의 탈론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 따봉!